지적을 하는데요. 이 사건이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적폐, 그리고 사법부패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7천억으로 기소된 사람이 구속기간 6개월을 못 채워서 결국은 석방돼서 나오고, 또 석방돼서 나온 중에 사기 2천억의 사기를 쳤는데 2천억의 사기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되고, 그리고 7천억으로 기소된 사건이 주범이 고작 8년밖에 선고받지 않는 너무너무나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의 배후에는 단순히 사기꾼뿐만 아니라 사기꾼을 비호하는 비호 조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여기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의 변호사 명단을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참 황당한 변호사가 3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는 송찬엽인데, 송찬엽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명박의 도곡동 땅 투기를 덮은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길택이 변호사가 있습니다. 길택이 변호사는 댓글 사건의 팀장이었던 윤석열 지검장을 징계시키는데 앞장서고, 또 길택이가 검찰총장 직무 대행일 때는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가 선고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적폐적인 변호사가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송찬엽과 길택이를 적폐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람들은 검사도 아니다, 그 사람들을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통진당의 전 대표 이정입니다. 그런데 통진당의 대표 이정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1조 사기꾼 밸류 인베스트먼트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적폐 세력과 적폐를 비판하던 이정희가 같이 손을 잡고 1조 원대 사기꾼을 벼려하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에 우리는 당도했습니다. 이철이가 겨우 지역 8년을 선고받은 것이 작년 12월 3일입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오늘인 4월 9일 겨우 항소심 첫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항소심의 구속기간은 6개월인데 무려 4개월 뒤에 재판이 벌어진 이런 기막힌 현실이 있습니다. 2개월 내에 이철에 대한 선고가 벌어지지 않으면 이철은 석방될 것이고, 석방되어서 거리를 장집처럼 헤매고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7천억대 플러스 2천억대 사기꾼이 석방되어서 거리를 활보하는 이런 사회가 바로 적폐입니다. 이런 적폐를 제대로 심판하지 않는 이 적폐법원이 또 발생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상입니다. 아이디에서 홀딩스나 이 지금 오늘 집회를 하는 밸류나 이런 금융 사기 이 집단에는 꼭 들어가는 조직이 있습니다. 정치 조직, 사법부가 뒤를 봐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막강한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오늘 밸류를 재판하는 남부의 판검사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모른 채 하고, 그리고 사건을 은폐시키려고 피해자들한테 이런 지금 상황을 알리지도 않고 계속 숨기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 재판 중에서도 다시 나와가지고 2천억 원대의 사기 사건을 다시 저질렀고요. 그리고 이 9천억 원대의 큰 사건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판을 질질 끄는 거랑, 그리고 재판 진행 중에 그 교도소에 있는 피해자한테 출석하라는 게 가지 않아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피의자에게 높은 형량이 내려져서 상식적인 사기가 없는 그런 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